저기 부산항이 보이죠? 여기는 부산 진성, 여기가 이제 부산 진성이에요. 여기가 부산 진성에 바로 밑에 그 동쪽이죠. 동쪽의 끝에 있는 이게 영가대라고 하는 정자예요. 정자를 지어놨어. 지금 이제 정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볼 수 있죠. 그러면은 예전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여기 밑에까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직결해 가지고 출발하는 거야.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일본 가잖아요. 일본 갈 때 여기서 직결해 출발하는 거죠. 만남의 강정이야. 만남의 강정. 이게 부산 진성하고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요. 전투 있잖아요.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. 저 부산 진성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겉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옆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. 여기 써 있네요. 영가대라고. 영가대는 일본에 파견되는 조선 통신사 관련돼서 한 곳이다라고 정자를 만들었대요. 일본에서 오는 일본 사신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. 여기 이 부산 진성은, 와, 고양이가 다 있네. 새끼 고양이야. 야, 너는 왜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니? 완전 애긴데. 이리 와봐. 이리 와. 우네? 아유, 어떡해. 혼자. 이 부산 진성은 아시다시피 1592년 4월 13일 날이죠. 고니시 유키나카가 17,000명 될 거예요. 17,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정박했다가 다음날 오는 거예요. 다음날. 아, 그때 그 판옥선 끌고 정박했을 때 쓱 밀어버렸으면은 그냥 박살나. 왜냐면은 전투함이 아니거든요. 걔네들은 다 그냥,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냥 셔틀이야. 셔틀. 전투 기능이 없어. 우리 판옥선 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면 그냥 다 끝장나는 거였지. 아, 근데 그걸 놔두는 바람에 전세가 그렇게 되고, 어쨌든 간에 그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진을 치는 거지. 와가지고 정발한테, 야, 나 우리 명나라 가게 좀 해줘. 무슨 뭔 소리야. 아닌 거면 너 항복 안 하면 다 죽인다. 그러니까 죽여 씨. 우리가 항복할 것 같아 그러는 거죠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벽에 뭐 5시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11시까지 해서 그냥 그 금방 이제 정발은 이제 머리에 총 맞고 죽고. 아, 안타깝죠. 그런 곳이라는 거죠. 그리고 더 참혹한 거는 이것들이 이제 들어왔으면 이제 군인만 저기 하고 다음 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, 이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략 한 2,000명 정도 있었는데 싹 죽여버려. 싹. 그러니까 군인까지 한 3,000명 되는 거죠.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. 아,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짓을 하는 거죠. 일본 놈들이.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여기서. 근데 사실 이 성은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외성으로 다시 축적한 거예요. 다시 축조했어요. 이게 성을 더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없고 이렇게 성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. 아, 참. 야, 부산진 성문, 성과 유주. 야, 안타깝죠? 이게 부산 범인력 맞을까요? 범인력 부산 진성이네. 아, 되어있죠? 기념비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, 홍시사 역사관 있고요, 응가대 있고요,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. 아, 길을 비껴라. 아니면 죽든지. 길은 못 비낀다. 너 기다려라. 내가 선조 우리 왕한테 전화해가지고 파발 보내가지고 길 비껴주지 말지 허락 받고 할게. 그랬다는 거지. 말도 안 돼. 아, 그래도 이게 여기서 이거 끝까지 버텨가지고 순절하셨어. 순절. 아, 참.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본놈이 들어올 줄 몰랐냐고. 그 당시 다 알았어요. 그 누구야,
조선통지사로 갔던 김성일이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, 절대 안 한다고 뻥치고. 그 조선통신사를 그 전에 보낸 게 대마도 성주가, 대마도 그 성주가 와가지고 제발 좀, 도요토미 히데시가 보내달라고 하니까 좀 보내달라고. 그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, 그. 그 황윤길하고 그 김성일이하고 둘이 가요, 둘이. 황윤길하고 김성일이 가는데 이게 저 정사가 황윤길이고 부사가 김성일이었어. 근데 황윤길이는 아, 이거 아무래도 반드시 쳐들어올 것 같다. 이거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런 소리 하고요. 김성일이는 에이, 그, 저, 뭐야, 도요토미 대신 쥐같이 생겨가지고요. 절대 그럴 인물이 못 돼요. 그러니까 절대 안 나. 괜찮아, 괜찮아. 이랬다는 거지. 선조가. 어, 진짜? 알았어. 이랬다는 거지. 아, 그 덕분에 여기서 그냥, 에이, 수많은, 이, 백성들은 뭐냐고, 백성들은. 아, 정말, 진짜. 근데, 이거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는 조일전쟁. 뿐만 아니라 종일전쟁은 이제 삼국전쟁이죠. 동아시아 삼국전쟁.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한번 해야 돼요. 사실은 이게 식민사관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패전한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, 도망간 역사, 이게 뭐 그 저기 우리 뭐 누가 도망갔다, 뭐 이리가 뭐 도망쳤다, 뭐 그런 이야기들만 엄청나게 많고, 실제 우리가 승전한 역사들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. 그거는 일제강점기에 일제 식민사관이 그렇게 그 유도를 한 거야. 아,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해야 돼. 제가 이제 그 이 촬영하면서 더 우리가 승전한 역사 쪽으로 더 한번 살펴봐서 또 촬영을 할 테니까요. 많이 참조 부탁드립니다. 이거 부산 시내에 있으니까요. 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무슨 도심 공원이 됐어요.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. 아, 참. 좋다고 해야 되나, 아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. 역사적인 장소입니다. 아..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